지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겁다는 말도 해당되겠고 조금은 죄송하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목회연구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저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행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예 그래서 우선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은 다 선배님들이시고 저보다 목회적인 연륜과 경륜도 뛰어나신 분들이시고 또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뭐 저랑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신데 저보다 지금 연배가 낮은 사람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그런 형편에서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정말 감히 말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대호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뭔가 뭐 특별한 어떤 뛰어난 내용을 나눈다기보다는 지난 2년 반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 나름대로 이 기간을 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지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좀 지가서를 읽을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관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책으로까지 이렇게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이렇게 기회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사회자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은 항상 자기에 대한 프로필이라는 말 이런 걸 한 10분 정도 소개를 한 다음에 했거든요. 네. 아산 다 있지만은 또 처음 이제 모르신분도 계시니까 목사님의 어떤 성장 배경, 교회의 신앙적인 배경 또는 뭐 목사가 된 계기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항상 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제가 이 책 서론에서도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질문 하에 늘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찾게 되는 욥기를 먼저 펼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욥기에 이어지는 시편 잠언 시가서를 같이 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대신에 시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가서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를 이 시간에 잠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목회연구원의 목사님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저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함안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지역, 산골 오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대학 진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대학 진학을 못한다기보다는 대학 학비를 대주지 못하겠다는 아버지의 이제 말씀 때문에 그냥 국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찾고 빨리 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딜까 의논하는 중에
배를 타는 학교, 해양대학을, 목표에 있는 해양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을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항해사로,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로 배를 타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금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법대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중에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선언선교센터에서 콜링이 있어서 1992년도에 제가 여기에 한국 선언선교의 파송, 선언선교사로, 선언들을 위한 항만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와서 92년도 5월달에 왔고요. 그리고 지난 5월 25일이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한 지 꼭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지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한 주된 제의 사역은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사역하면서 지냈고 그 와중에 신학교 다닐 때에 중앙교회에서 부목사했고 초대교회에서 부목사했고 그 이후로 안수받고 기쁨의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또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고 그 이후로 내백성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3일교회와 합해서 지금 한 7년, 8년째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경남 함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신 쪽의 교회들이 있었고 사실 직접적인 고신의 영향하에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서부 경남 쪽은 고신에 텃밭이면서 아주 강한 사실은 일제 신사 숭배에 대해서 신사 참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신 우리 마산 지역 마산하고 함안 부산은 뭐 마산에서는 뭐 30분이고 부산에서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신앙 저항을 했던 지역인데 바로 그곳에서 저는 우리 저희 친가 쪽으로 3대째 신앙을 물려받았고 외가 쪽도 3대째 신앙에 생활하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할아버지 때 신앙을 이어받아서 부모님 그리고 이제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이어받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란 교회는 함안의 대산이라고 하는 면에 옥렬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함안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도시 아닌 도시 군을 군이죠. 군 단위를 중심으로 대산면, 칠원면, 어령면 뭐 이런 면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옥렬리는 대산면의 옥렬리, 그 다음에 뭐 또 칠원면 이쪽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7개 교회가 7척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양은 목사님이 칠원교회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손양은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저희 모 교회가 약 한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학구 목사가 저희 초등학교 1년 후배인데요. 거기가 아버님이 거기 이제 제가 학교 다니던 학익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학교가 산을 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산을 넘어 국민학교가 있는 지역이 학위 지역이었고 거기에 이제 강학구 목사님 아버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친이 저희 재령 이가들이 북한에 이북에 이렇게 고향을 두고 있는데 그 이북에 고향을 두고 있던 우리 재령 이가들이 바로 이 함안 지역에 내려와서 부봉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이시 마을이죠. 이시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재령 이가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마을을 세웠는데 그 강학구 목사님 아버님이 사역하시던 그 학익교회에 일제 시대에 순교를 당하신 서성희 전도사님 그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신 서성희 전도사님이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칠원교회에 계시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저희 재령이시 가문에 부봉교회를 세우신 이현세 전도사님이 또 순교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면
저는 조금 멀지만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배경은 그 정도고요. 92년도에 여기 와서 저는 평신도로 여기 와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양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길을 열어주셔서 92년도 5월 달에 왔고 그해 가을에 웬민에 들어가서 MDB를 마치게 되었고 96년도에 마치고 97년도에 비불가 신학교에서 THM하고 웨민에서 MA 과정을 두 가지 코스를 같이 하면서 97년도에 비불가 신학교에서 이제 구약 쪽으로 THM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THM을 끝내고 사실은 영국에 있는 첼트넘 쪽에 가서 좀 구약을 좀 더 공부하려고 그때는 이제 구약 쪽에 관심 있는 교수님이 그쪽에 계셔서 몇몇 친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제 종신하고 이제 액츠 같은 데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첼트넘에 이제 교수들이 구약 쪽에 좀 괜찮은 교수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선언 선교 사역을 떠날 형편도 못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더더욱 또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구약 쪽으로는 공부를 더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선언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외민에서 디민 과정으로 그래서 선언 선교 항구 도시에서 해양 선교가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또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외민에서 2007년도에 이제 도시 선교 전공으로 해서 디민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 책까지 포함해서 한 해에 한 2년 주기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이제 7권째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책에 대한 출판 감사 예배 제가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에 구속사적 큐티놀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책이 출간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출판 감사 예배를 그때 했는데 그 이후로 나온 책들에 대해서는 쭉 안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는 주일 말고 다음 주일 두 번째 주일 오후 4시 반에 이 책을 가지고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배경입니다. 다음 주에 어디서 출판 기념일이에요? 예, 3일 교회에서 합니다. 아, 몇 시에요? 4시 반입니다. 생수기빙이 아니요? 아니, 그 다음 세 번째 주일이 생수기빙이죠. 교협총회 5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주일, 첫 번째 주일이 교협총회고요. 그거는 이제 뉴비전 교회에서 5시에 하고요. 두 번째 주일날 제 출판 감사 예배 있고 세 번째 주일이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몇 시에 오후에? 4시? 4시 반입니다. 예. 시가서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만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책을 안 가지고 계시면 다 가져가셔가지고 책을 임의로 받으셔서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책을 가지고 제가 잠깐 좀 이야기할 테니까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서론하고 그 제 1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1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가는 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16페이지부터 한 6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나름대로는 아주 착실하게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고신에 잘 아시잖아요. 고신의 그 목사님들 또 특별히 서울 고신의 이 서건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이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고등학교 나올 끝날 때쯤 되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됐어요. 그리고 교리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벌써 지금 생각해 보면 루이스 펄콥의 그 교리를 요약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 그 개념이 전혀 생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교리 공부를 좀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 제일 풀리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구약에서는 첫 번째 책이 레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시가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대한 것은 몇 년 전에 기도하면서 과연 이 레위기가 뭘 말하는 것일까? 주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답을 주셔서 문맥 안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안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레위기의 역할을 조금 다루는 이제 레위기의 세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 시가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가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욥기 이외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경우에 이제 고난에 대한 책으로 이해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뭔가가 명확하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편 정말 신앙생활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시편을 이제 권유하기도 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시편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인 시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시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하나의 시편이 모여서 150편이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시편이 주는 교훈을 얻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누가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150편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이든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시편을 묶었던 하나의 시편으로서 150편의 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는 뭔가.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시편으로서 우리에게 이 시편이 전해주려고 하는 굵은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 잠언은 뭐 우리가 간략한 경구 정도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혼을 이렇게 잠자 자체가 침이니까 침잠자니까 확 찔러서 잠을 팍 깨우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경구 정도로만 이해했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경우에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전도서하고 이제 아가서에 대한 메시지예요. 시작도 허무하다는 것이고 끝도 허무하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작게 나오는 바로 그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또 하나의 숙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최고의 노래로 간주하는 것인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연인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아가서를 강의한 사람은 이제 저 때는 이제 어쨌든 시가서에 대해서 권위자인 닥터 롱맨이거든요. 트램프 롱맨인데요. 이분은 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특별히 외민에서 아주 나름대로는 예일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독보적인
이제 지가서 해석자의 해석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이분의 해석은 뭐냐하면 건강한 부부 관계 안에서의 사랑 노래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의 노래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추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가 배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교에서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가서 전체가 저에게는 이제 잘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렇다니까 이렇게 이제 받아는 드리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수긍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숙제로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팬데믹을 맞았고 우연한 기회에 시가서를 이제 펼치게 되었는데 기왕에 이렇게 하는 김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자. 말씀에 대한 이해니까 뭐 꼭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납득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만 풀면 나는 나름대로는 66권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막힌 부분 없이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빅픽처 안에서 성경 어디든 좀 자신 있게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혀 있던 이 시가서를 좀 뚫고 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터지고 처음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뭐 이동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마음껏 활용할 수도 없었고 또 그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짐을 다 싸놓고 그러니까 막상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 박스를 딱 쌓아놨던 거, 지하에 쌓아놨던 거, 도대체 이 시가서와 연관된 이 뭐 주석들이 어디 있을까, 자료들이 어디 있을까, 막 들치다가 결국 몇 건은 찾아냈는데 그 이상 다 찾지 못하고 그냥 찾은 만큼만 이제 쌓아놓고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도서관도 하나님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리소스도 너무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성경 그리고 몇 권의 리소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 갖고 지금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몇 권밖에 없었던 참고 도서들이었지만 근데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외민에서 또 이렇게 꼭 보라고 하는 책들을 제가 이제 구입했고 또 그 이외의 책들도 구입했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쭉 보는 가운데 지금 현재 지금 시가서가 지금 학계에서 어떻게 연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베이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가서가 형태상으로는 시가서가 다섯 권의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섯 권의 책이 형태상으로는 시편과 지혜서로 나누어서 접근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지금 학계의 정설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시가서를 연구하는 가장 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신학교든지 간에 지금 뭐 한국의 합동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장 최근의 커리큘럼을 제가 봐도 그리고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책이나 이런 강의안을 봐도 접근하는 방식은 시가서를 하나로 묶어서 접근하지 않고 시편과 그 다음에 지혜서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시편과 지혜서로 구분하는 것 이면에 시편은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나머지 책들은 구속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시가서 하나만 보더라도 학계의 접근 방식 자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구원 역사의 흐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계가 지금 시가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학계의 관점, 연구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학적인 연구의 기반 하에 시가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가설을 다섯 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해석학적인 어떤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더군다나 구원 역사에서 구속사로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면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로 구약이 마감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그 다음에 절정에 있어서 딱 때리는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지금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전해지는 성경의 주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이런 전체적인 빅픽처를 놓고 봤을 때 큰 오류가 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 역사로 보는데 그것이 컨센서스인데 한 10년 전에 웨스민스터 같은 경우는 닥터 개핀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아예 선언을 했어요. 외민의 신학의 기조는 구속사, 구원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도 풀고 그것을 가지고 신학도 정리하는 그래서 독특한 방식을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 역사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개혁주의 전통인데 바로 이런 전통에서 지금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 큰 원칙 하에서 웨스트민스터도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 하면 시가서는 구속 역사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지금 따르고 있는 한국의 합동적과 그 다음에 또 이제 합동적의 종신과 합신 같은 경우도 합신에서 지금 시가서를 전공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현창학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쓴 뭐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 그걸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고 이제 현창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도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속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가서가 우리가 크게 큰 줄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역사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안에서 봤을 때 이 시가서는 우리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에 비해서 시가서 자체는 이런 구원 역사에 있어서 벗어나 있는 책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순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가서 전체를 다섯 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통합적인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통합적인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고 않다 보니까 시가서는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그냥 어떤 책이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다 그냥 개별적인 주장이 되다 보니까 검증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저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가 이렇게 검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검증하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에 맞게 이야기할 때에 이 기준에서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서를 해석할 수 있는 통합된 해석의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시가서가 아주 개별적인 여러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사사기 시대처럼 주장하는 사람의 견해가 좀 사적인 견해들이 너무나 이렇게 평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들이 많은 오류들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서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가서 연구에 대한 동향에 대한 평가고요. 이런 내용을 전제로 이제 시가서를 좀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시가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는 이 시가서만의 독특한 어떤 관점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시가서의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 1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점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한번 이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요리를 하면 우리 사모님들도 계시는데 요리를 하면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그릇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의 내용과 내용물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저는 담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표현을 할 때는 글의 종류, 글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시가서의 글들은 물론 이제 시가서는 다섯 권 다 자체가 다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가서의 가장 형식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가서 안에 다양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는 주된 말이 이제 욥이 하는 말이잖아요. 욥이 하는 주된 어떤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말이 욥기의 어떤 주된 말이라고 한다면 시편 같은 경우는 말이 굉장히 기도 말이다. 기도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경건한 말이잖아요. 잠언 같은 경우는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지혜를 농축시켜서 소위 말하는 엑기스 줄이고 쪼려서 엑기스만을 담아서 탁탁 던져주는 엑기스의 말이란 말이죠. 아주 지혜로운 농축된 언어란 말이죠. 시편 시 자체가 농축인데 그 농축된 내용 안에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 없는 거죠. 전도서 같은 경우는 같은 지혜의 말이지만 굉장히 세상을 달관한 것 같은 처지에서 하는 이런 허무의 말, 인생의 허무 이런 것들을 잘 조장할 수 있고 그것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아가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젊은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뜨거운 사랑의 언어 이런 이제 기본적인 끝으로 드러나 있는 시가서의 표현 자체가 다양한 말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말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말들이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도 욥의 말이 1장 2장에서 하는 말과 3장부터 31장까지 하는 말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이제 41장까지 그 사이에 이제 엘리후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이 하는 또다시 42장에서 욥이 하는 말이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1장 2장에서는 어려움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은 정상적인 말이고 신앙의 말이고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고난 앞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맨몸으로 간다. 그러면서 신앙 그 큰 어려움이 왔지만 결코 그의 말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건한 말이 1장 2장에서 나오는 이런 경건한 말이 3장부터 31장까지 가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과연 이런 말을 했던 욥이 맞나 할 정도로 3장부터 31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돌변을 해요. 아시잖아요. 3장에 가시면 원망의 말 전에 저주의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 생명을 주시고 잉태되고 태어난 그 날에 대한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모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3장으로 딱 넘어가면 벌써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1장 2장에서 욥이 하는 말과는 톤이 태도가 내용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31장까지 세 번의 사이클로 지금 욥이 새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항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친구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동이 지금 이제 욥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동과 변화가 시편에서 발견되는가 라고 할 때 시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시편도 150편이잖아요. 그죠? 시편이 이제 150편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이 끝나고 나면 시편 2편 3편에 딱 가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똑같이 욥이 했던 어찌하여 라고 하는 탄식의 말들이 욥의 거의 모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다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시편 2편 3편에 가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항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욥기와 시편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하여만 하고 원망 불평만 해요. 그런데 시편에 넘어가면 처음의 시작은 2편, 3편에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4편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간구가 나와요. 4편, 5편으로 가면 간구가 나오고 6편, 7편에 가면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욥은 말의 움직임이 경건한 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경건한 말에서 불경한 말로 가고 엘리후와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꾸중을 들은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욥의 말이 경건한 말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시편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이 있지만 그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 탄식을 간구로 연결시키고 그 간구가 응답되어졌을 때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시편은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탄식이 많을 수도 있고 간구가 많을 수도 있고 감사와 찬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권, 2권, 3권을 보시면 끊임없이 시편 1권, 2권, 3권은 바로 이런 탄식, 간구, 찬양과 감사 요 패턴으로 1, 2, 3권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권으로 넘어가면 4권, 5권에서는 탄식이 없어요. 간구도 별로 없어요.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4권, 5권은 주된 내용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5권이 끝나는 부분으로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씨, 잘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찬양하라 찬양하라로만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이동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 한 사람의 작품인데 각각 개별적인 시인데 개별적인 책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말의 이동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조금은 무리가 되는 전제였는데 저는 욥기는 욥의 책으로 봤고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시들이 편집되어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각각 독립된 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왕으로서 직무를 행할 때 했던 말로 잠언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잠언의 말이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비정상적인 말로 바뀌어 간 이동을 저는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첫 세션을 제가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우리가 알듯이 미국에 와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언어를 영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것이 정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보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살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 관습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은 그 사람들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외부의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습과 습관을 모르면 우리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고유한 습관이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방식대로만 말을 해요. 말을 할 때도 톤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면 아,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목소리마저도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처럼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라고 할 때는 뭔가가 어떤 큰 충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어떤 큰 중대한 변화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그 사람이 하는 언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순간에 기분이 나빠서 이런 말을 했다가 확 그냥 다른 말을 했다가도 근데 우리는 금방 기분을 돌이키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로 어떤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기분 상하는 감정이 상하는 정도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심각하게 달라졌을 때는 욥이 하는 말이 정말 경건한 말이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변할 때는 뭔가 큰 충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본 이동 속에서 제가 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 당한 그 큰 재난이 사실은 욥의 말을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만일의 시편을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했을 때 2편, 3편에서 어찌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에게 주어진 어떤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같은 경우 정상적인 말에서 전도서와 아가서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좀 이상한 우리가 좀 들어도 좀 이상한 그런 말에 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솔로몬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말의 변화를 가져온 동인은 뭘까? 그 동인은 뭘까? 이것을 살펴볼 때에 그것은 욥하고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은 성공 그의 삶의 형통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말의 변화를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욥과 다윗은 그들이 경험한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말이 바뀌었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가 경험한 성공이 고난 그의 말을 바뀌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지는 시간에 바로 이 성공과 이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잠깐 살피고 그다음 이것을 이제 그냥 욕기 이 시각에 한번 접근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사님은 지금 더 요비 처음에 한 고백과 사장님들에게 있어서 말의 변화를 가져왔던 고난, 재난 그리고 성공 바로 이 고난과 성공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책의 맨 밑에 보시면 신자가 살면서 매일같이 직면하는 이 고난과 성공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는 일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적게는 시가서가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는 현실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일은 임의로 추론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관련된 본문을 직접 다루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우선 먼저 고난과 성공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략적인 대답은 뭐냐 하면 이게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혹은 유혹으로 불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시가서가 다루는 통합적인 주제로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성공의 형태로 직면하는 영적인 현실이다. 신자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시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험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잘 다룬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존 오웬이에요. 16세기 이제 청교도신데요. 청교도 중에서도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죠. 이 존 오웬이.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이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책 중에 그 중에 시험이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과 교육사 쪽에서 지금 잘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시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험이 뭐냐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의미에서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도 정의를 해주세요. 거기 이제 제가 풋노트에 거기에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상적인 나름대로 건강한 성도가 시험에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시험에 드는 건 뭐냐 하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혹시 걸려보신 분 계세요? 네. 예. 그 백신 없을 때 걸려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물론 백신을 맞고도 걸려보신 분이 계셔서 어쩐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도 많고 사실 코로나에 걸리면 사실은 정상적인 일단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그렇죠?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파이트 나왔는데 예. 근데 감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다 백신을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걸렸으니까 이거는 시험 이거는 뭐 시험 걸리더라면 감염돼도 감염돼도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걸려봐요. 백신이 없이 아니 백신을 맞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 걸려서 정말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백신은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백신을 맞고 안 맞고와 상관없이 이제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느낀 증상 목사님처럼 백신을 맞고 이제 이거는 감기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건강한 사람에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실은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떤 재난이 있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이 삶의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대표적으로 그냥 신명기 8장만 제가 좀 찾고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때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직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제 이 신명기 8장에서 이 메시지는 1세대의 실패를 근거로 해서 2세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1세대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저들의 정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으로 대표되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고난을, 재난을, 어려움을 대표하는 땅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아서 또 시험을 당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너희는 또 다른 삶의 현장에 들어갈 텐데 그 새로운 삶의 현장은 광야와는 정반대의 현상, 정반대의 처지가 될 거다.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햇볕의 어떤 노출 속에 위험 속에 있었던 땅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광야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너희들에게 유혹의 땅. 우리는 뭐 그냥 성공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가나안 땅도 너희들에게 뭐가 될 거냐? 너희들을 유혹하는 유혹의 또 하나의 수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풍부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잘 살게 될 때에 소위 말해서 그냥 안정되게 살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단도리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신명기 8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광야와 가나안이 재난과 성공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신자가 직면하는 매일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둘 다가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시험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8편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가시면 17절 18절에서 이 54페이지에 제가 그걸 기록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편 78편 40절 4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54절 57절에서도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둘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장소였다, 시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8절로 9절에서 바로 이런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처해져 있었던 두 삶의 영역을 가지고, 이 두 삶의 영역은 언약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현실은 사실은 언약 백성들의 삶, 마음을 시험하는, 두 테스트하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고난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신자들의 삶 속에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일부 제 3장에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시험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너의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공을 통해서도 너의 마음이 물질에 뺏기지 않고, 현실에 뺏기지 않고, 풍요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에 대한 이제 사탄의 시험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욥의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 욥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욥기 서두에서부터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욥에 대하여, 욥의 경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 앞에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표현 자체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물질적인 울타리로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빼앗아가 보세요. 이렇게 이제 넌지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응하셔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재난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까닭 없이, 그러니까 보지 않았느냐? 첫 시험이 있었지만 욥이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여전히 그의 육신이 남아 있으니까 까닭 없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육신의 건강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육신을 쳐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뺏어가기를 원하는 사탄의 시험,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지켜내는 그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 현실과 시험하는 자는 뺏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험에서 이제 물질적인 유혹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면 어떤 현실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라고 하는 바로 그 재난의 상황에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시험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재난을 통하여 시험에 빠지면 드러나는 표현이,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 1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막 찬양으로 끝났단 말이죠. 미리암의 찬양으로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16장에 넘어가 보세요. 16장, 17장, 18장에 거쳐서 어디를 가냐 하면 시내산으로 가는, 이동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광야길이란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16, 17, 18장에 가는 곳곳마다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그리고 이제 머리바에 물이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대표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다투는 거예요. 누구와 다투는가? 지도자와 다투어요. 누구와 다투는가? 하나님과 다투어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시험 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언약 맺고 성막증 짓고 율법 다 받고 그 다음에 군대로 꾸며서 이제 신명기, 민수기 10장, 11장이잖아요. 군대로 형성해서 광야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행진하며 나아가잖아요. 12장부터 보세요. 또 원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수기 15장 이하에서 안 들어간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뺑뺑뺑뺑 돌면서 하는 게 전부 다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시험에 빠진 증거다라고 한다면 성공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69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놨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시험에 들면 어떤 정상에 빠지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날 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과 망각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12절로부터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책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과 망각, 이게 이제 성공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험에 든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이 모든 재물 이 모든 성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고난의 현실과 성공의 현실이 영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시험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뭘 하나님이 시험하는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데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 중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래서 현실이 눈에 보이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교만과 망각과 배교와 우상 숭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시가서의 이제 접목만 한 거예요. 시가서의 접목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구약을 바로 이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1세대 광야에서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만났던 사람들도 실패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2세대도 실패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저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망각한 바로 그 심각한 사항을 이제 구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험에 드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서 있는 현실 자체를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관점으로 이제 시가서를 접근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구속사 자체가 시험의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세 사람이 각각 저들의 삶에 닥친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제 신약의 원리로 넘어와 보면 그냥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책을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좀 그 이후의 내용은 그냥 재밌습니다. 책을 좀 읽어보시고 그냥 요약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자면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제 구해야 되는 간구 중에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신자들을 향하여 꼭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드는 것과 대비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악에게 빠지는 거예요. 악에게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게 빠지는 것이고 이 악에게 빠지면 제가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프트하게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드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신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아울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 특별히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생애를 보면 시험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시험으로 시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이제 곧바로 앞에 두신 예수님에게 이것이 이제 시험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서 있는 현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현실이고 그것이 뭐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는 안정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시험에 빠진 사람이고 나는 성공하고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이 구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살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보자면 광야에 서 있건 아니면 가나안 땅에 서 있건 성도가 서 있는 자리 자체는 시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건 근데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에 기도가 없어요. 욥기에 기도가 없어요. 욥이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데 그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욥기 13장 딱 한 페이지에 있는데 그것도 절반 이후에 아주 짧게 있어요. 물론 욥기를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재난 앞에서 그냥 친구들과 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이 닥친 이 재난 앞에 재난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서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읽어보세요. 거기도 기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가르치는 말을 교훈의 말을 베풀기도 하고 허무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들 속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시편은 전부 다가 기도잖아요. 심지어 탄식의 말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기도 없는 삶, 재난 앞에서 기도 없는 삶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욥이 시험에 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사실은 엘리후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한번 맞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한 번도 들지 않아요. 동일한 원망과 불평처럼 보이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욥이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같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에게 닥친 바로 그 급격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렵고 힘든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이고 그것이 탄식으로 나왔을 뿐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간단 말이죠. 탄식도 기도의 문맥에서 하고 있고 이어지는 내용이 다 간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삶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고난 앞에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그가 1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 나가잖아요. 그가 성공했잖아요. 나라가 안정됐잖아요. 부유하고 왕궁을 짓고 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의 마음이 부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 가시면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이 모든 성취가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립낌 없이 나의 삶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나에게 만족 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의 마음이 이미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0장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죠.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신 결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이 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에서. 그리고 그 두 번이나 나타나서 하신 경고가 뭐냐 하면 이 소유가 옳지 않다. 악하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한 번도 듣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든 현실. 그래서 정확하게 교만과 정확하게 이제 그가 성공했을 때 교만과 망각, 우상숭배와 배교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고 바로 그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실패했고 그 중에 성공한 한 케이스,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윗의 후손 되시는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표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그 심각한 시험 앞에서 기도로 이겨내시는 첫 번째 공생의 시험도 광야에서 이겨내시고 마지막 시험 십자가도 기도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신자의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험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 저는 시가스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하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그냥 템프테이션 이용이죠. 근데 제가 제 책을 좀 읽어보시면 광야에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유혹받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예, 예.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도 있는데 예, 예. 하나님이 물론 그건 테스트겠지 물론 예, 예. 그래서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예. 우리는 템테이션을 써야 되고 테스트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예, 예.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것이지만 예,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템테이션이야 유혹이야 사탄의 유혹인 거야 보니까 유혹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은 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시험보다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것도 템테이션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건 물론 템테이션이잖아. 아니죠. 왜?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하는 자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